그려.
하나, 둘, 셋! 뿜! 우리 한번 화난 돌이 쿵쿵쿵 책을 읽어볼까? 나도! 아무리 때를 써도 엄마가 업어주지 않아요. 컴컴한 구석에서 훌쩍, 훌쩍 이럴 때 난 동굴 속의 뱀이 되어요. 저리 가! 저리 가! 블록을 높이 높이 쌓고 싶은데 동생이 자꾸 다가와요. 눈을 부릅뜨고 롱! 롱! 이럴 때 난 무서운 사자가 되어요. 안 돼! 안 돼! 나 혼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누나가 자꾸 한 입만 달래요. 마음속에서 뜨거운 화가 부글부글! 화가 마구마구 솟아나면 친구가 화가 났나 봐. 난 울퉁불퉁 화가 난 돌이 되어요. 이리쿵 저리쿵 많이 화가 났네. 떼굴떼굴떼굴. 그러다가 힘이 들면 난 꼼짝 않고 우는 돌이 되지요. 엉엉 훌쩍훌쩍. 그런데 동생이 엉금엉금 기어와 나를 툭툭 건드려요. 그래도 난 꼼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나가 살금살금 다가와 간질간질 내 옆구리를 간지러요. 우헤! 우하! 한바탕 웃고 나면 돌처럼 딱딱했던 마음이 아이스크림처럼 흐물흐물 부드러워져요. 아이의 화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심리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가면 떼쓰기란 말을 쓰거든요. 아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죠. 화로 겉을 표현하지만 속마음에는 무언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는 굉장히 아침이면 떼를 쓰고 많이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엄마하고 아침에 헤어지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아침에 엄마랑 헤어지는 것이 너무 싫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하고 더 화를 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부모가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한다는 모습만 보여도 아이의 어떤 가면 떼쓰기는 조금씩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화내는 거, 떼쓰는 거, 그 행동만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나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줄 때 아이의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더 빨리 없앨 수 있을 겁니다.